15. 음함수의 미분법. 그럼 일단 음함수가 뭐냐? x에 대한 함수 y가 f, x, y는 0의 꼴로 주어졌을 때 y를 x의 음함수라 한다. 또는 방정식 f, x, y는 0에서 y를 x의 함수로 생각할 때이 방정식을 y는 x에 대한 음함수 표현이라 한다. 그 참고 y는 x제곱, y는 마이너스 2x 등과 같이 y는 fx 꼴로 주어진 경우는 y는 x의 양함수로 표현했다고 하고 x 빼기 y제곱은 0, x 더하기 3y 빼기는 0 등과 같이 f 가로 x, y는 0의 꼴로 주어진 경우는 y는 x의 음함수로 표현되었다고 한다. 그 음함수의 미분법. 그러면 x의 함수 y가 음함수 f 가로 x, y는 0의 꼴로 주어졌을 때 y를 x의 함수로 보고 각 항을 x에 대하여 미분하여 dx분의 dy 구하는 거야. dx분의 dy 결국 자 어떻게 한다고? 각 항을 x에 대하여 미분해서 구하는 거야. 각 항을 모든 항각 항을 전부 x에 대해서 미분해. 그러면은 음함수의 미분법은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기 어려울 때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y는 짠짠짠짠짠 이렇게 나타내기 어려울 때 그때 이용하면 편리하다 이거야. 이렇게 이용하는 게 쉬우면 그럼 음함수를 할 필요 없지. 그냥 미분하면 되지. y는 짠 해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기 어려울 때 한다 이거지. 그래서 음함수의 미분법에서는 다음을 기억하면 dx분의 dy 쉽게 구할 수 있다. 첫 번째. 이건 문제가 안 돼. dx분의 dx, n제곱분의. 그러니까 같은 변수. 그러니까 x를 미분하는, 이거 지금 뭐냐면 각 항을 x에 미분한 거거든. x에 대한 미분. 그러니까 항에 x가 있는 거는 문제가 안 돼. 문제는 뭐냐? 이런 거지, 이런 거. 다른 변수가 있을 때. x를 미분하는데 y가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푸냐면은 n, y, n-1제곱 한 다음에 dx분의 dy를 써주는 거야. 그러면 돼. 그러면 돼. 이런 거, 곱의 미분 같은 거. 그럼 x 플러스 y 더하기 x 곱하기 y 플러스잖아. 그럼 이거는 y가 되는 거고 더하기 얘는 이제 y를 미분하니까 1이 되면서 dx분의 dy를 써주는 거야. 그러면 dx분의 dy 값 나오겠네? 이 양식이면은 이렇게 푸는 거지 이렇게. 그 지금 여기에서 x 더하기 xy 더하기 y 제곱 0에서 dx분의 dy를 구하기 위해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한다고. 그러면 이제 항이 세 개인데, 이거는 문제가 안 돼. x 미분은 그냥 1이지. 그 얘는 xy, 이거 미분은 곱의 미분이지? 그래서 x 미분하니까 y만 나오는 거 더하기, y 미분하니까 x 쳐놓고 dx분의 dy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요거 y를 미분했으니까. x를 미분해야 되는데 변수가 y가 있기 때문에 dx분의 dy 쓰는 거야. 그다음 더하기, 얘 미분하면은, 지금 x는 미분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2y를 쳐놓고 dx분의 dy를 써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 dx분의 dy가 x 플러스 2y를 묶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요건 이항시키고, 그래서 dx분의 dy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양변을 이제 x 플러스 2y로 나누는 거지.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자, 연습을 좀 해야겠다. 문제 보자. 77번. 다음 함수에서 dx분의 dy 구해라. 가로 1번. x제곱 더하기 y는 1. 이거 이항시키면 쉽게 나오네.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이거는 그냥 y에 관하여 풀수 있잖아. y를 x에 관해서 나타냈었지. 그럼 이 상태로 그냥 미분하면 되지. 그럼 dx분의 dy. 그럼 이제 이건 변수가 y니까 dx분의 dy로 써주고 마이너스 2x가 되니까 답이 이제 마이너스 2x 되는 거지. 마이너스 2x. 가로 2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기 어려울 때는 dx분의 dy, 이게 이제 굉장히 편하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dx분의 dy를 뽑아내기 위해서 각 항을 전부 x를 미분해, x를. 그럼 얘는 이제 변수가 x니까 문제가 안 돼. 그냥 2x야. 더하기. 문제가 안 된다고. 얘가 문제지. 변수가 이제 y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 얘를 이제 우리 미분을 하면은 2y가 되는 거고, 변수가 다르니까 dx분의 dy를 써줘야 돼. 그건 얼마다? 0. 0.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뽑아내야 되는 거는 dx분의 dy니까, dx분의 dy니까, 이항시켜. 일단, ex를 이항시켜. ex를 이항시키면은, ey dx분의 dy는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양변을
EY로 나눠준다고. 그러면 DX분의 DY는 EY로 나눠주면은 EY분의 마이너스 EX 약분하면은 DX분의, 그러면 DX분의 DY는 뭐가 되냐? DX분의 DY는 마이너스 Y분의 X가 되네. 자,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Y분의 X다. 가로 3번. 자, 가로 3번도 DX분의 DY를 뽑아내야 돼. 그러면은 각 항, 항이 3개인데, 이걸 전부 X를 미분해야 X. 먼저 얘 미분하면은, 얘 X 미분하면 그냥 4X지? 더하기, 얘는 변수가 다르지? 일단, 미분하면은 9Y제곱이고,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DX분의 DY를 써줘야 돼. 자, 요거는 5 미분하면 0. 0. 해놓고, 그 다음에는 요 4X를 이항시켜. 그러면은 9y제곱 dx분의 dy는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양변을 9y제곱으로 나눠주지. 9y제곱으로. 그러면은 dx분의 dy는, dx분의 dy는 넘어가면은 9y제곱분의 마이너스 4x. 이게 답이다. 다음, 가로 4번. 아, 참, 여기 분모에 y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하나 써줘야겠다. y는 0이 아니다.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네, 가로 4번. 여기서도 이제 dx분의 dy를 뽑아내야 되거든. dx분의 dy. 그러면은 dx분의 dy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전부 x를 미분한다, x. 그러니까 항이 이제 3개지, 3개. 그첫 번째, 얘 x 미분해. 그러면 얘는 이제 쉽지. 코사인 x만 미분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4사인 x라고. 그래서 더하기. 얘는 이제 변수가 다르지? 그러니까 미분하면 일단 EY가 되고,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DX분의 DY로 써줘야 돼. 이건 얼마다? 0. 0.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요거 2항. 그러니까 우리는 DX분의 DY가 나와야 되니까 2항하면은 EY 곱하기 DX분의 DY는 넘어가면은 4 사인 X. 그 양변은 2로 나누죠. 2 나눠주고. 그 다음에 우린 dx분의 dy를 뽑아내기 위해서 y2항. y2항 시키면은 dx분의 dy는 y분의 2 sin x다. 근데 분모에 또 y가 있으니까 y는 0이 아니다. 이걸 써줘야겠다. 가로 5번. 자, dx분의 dy를 뽑아내자. 그럼 어떡하냐? 전부 다 x로 미분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탕, 네개 전부 다. 그러면 이 dx분의 dy를 뽑아내기 위해서 전부 다 x로 미분한다고. x를 미분한다. 그럼 첫 번째, 얘를 x로 미분하면 문제가 안 되지. 변수 x니까. 그 그냥 3x 제곱되는 거고. 더하기. 얘 이제 변수가 x가 아니지. 그러니까 미분하면 일단 3y 제곱이 되고, dx분의 dy로 써줘야 된다. 그다음에 빼기. 아, 이거 문제네, 이거. 빼기 2xy. 아, 빼기 2xy. 이건 그러면 곱의 미분인데, 아, 이거 따로따로 해야겠다. 2xy를 미분하자고. 요거를 미분하면 곱의 미분이지, 곱의 미분. 그러니까 2x하고 y를 미분하는 거야. y를. 그러면 뭐가 되냐. 처음에 이제 2x를 미분하고 y를 곱하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2x를 미분하고 y를 곱하고 더하기. 두 번째는 2x에다가 y를 미분한 거를 곱한다. 그러면 첫 번째 2x 미분 2지. 그러면 2y가 되는 거고 더하기. 그다음에 2x에다가 y를 미분하면 이게 이제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dx분의 dy가 되는 거야. dx분의 dy.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얘가 여기 들어가겠지,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y 빼기 2x dx분의 dy가 된다. Y.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dx분의 dy니까, 아, dx분의 dy. 그럼 이제 얘랑 얘를 dx분의 dy로 묶어. 이거는 0이지, 참. 이거는 0. 그래서 dx분의 dy로 묶으면은, dx분의 dy로 묶으면은, 3y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 나머지 얘랑 얘는 2항. 2항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y가 된다. 그 다음에 이 양에서 나누는 거지. 그러면은 dx분의 dy는 3y 제곱 마이너스 2x분의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y가 된다. 다음 문제. 아, 참, 요것도 그거다, 그거. 분모 0이 되면 안 되지. 그래서, EX랑 3Y 제곱이 같으면 안 된다. 아, 이것도 하나 써 적었네. 78번. 다음 값을 구하여라. 가로 1번. 루트 X 더하기 루트 Y는 4에서 X는 1, Y는 9일 때 DX분의 DY 값. 그럼 DX분의 DY가 나와야겠지? 그럼 DX분의 DY를 뽑아내기 위해서 항이 3개지. 다 X 미분. 요 X 미분. X미분에. 그러면은, 이건 이제, 저기, 이건 X의 2분의 1 제곱, 더하기, Y의 2분의 1 제곱이지? 요게 이제 4인데, 그럼 이제 미분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2분의 1이 앞으로 가고, X미분하지? X미분하면은, 2분의 1이 앞으로 가고,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아이, 좀더 밑에 써야겠다. 2분의 1,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 되는 거, 더하기, Y, 이건 이제 변수가 다르지? 얘는 이제 미분했고, 얘는 변수가 다르잖아. 그럼 일단 미분한 거 쓰고, 2분의 1, y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인데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dx분의 dy를 써야 돼. 자, 이건 얼마다? 0이다, 0. 미분, 요 미분하면 0이지.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은 루트가 들어야지, 루트.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쓸수 있지. 어떻게 쓸수 있냐? 2 루트 x분의 1이 되는 거지. 더하기, 얘는. 2 루트 y분의 1 곱하기 dx분의 dy가 0이다. 그럼 이제 dx분의 dy, 그럼 요거 이항. 요거 이항. 요 이항하면은, 2 루트 y분의 1 곱하기 dx분의 dy는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 루트 x분의 1. 그러면 양변에 2, 2 곱해줘서 없애주고, 그 다음에 양변에 루트 y를 곱해. 루트 y를 곱하면은, dx분의 dy는 마이너스 루트 x분의 루트 y. 근데 x, y 얼마라고 그랬냐? 아, 1하고 9. 1하고 9. 그래서 집어넣으면은, dx분의 dy는 x에다 1 집어넣고, y가 90은 1분의 3이네. 그다 마이너스 3.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3이다. 가로 2번. 3xy 더하기 y세제곱 더하기 3y는 4에서 x는 0, y는 1일 때에 dx분의 dy 값. 그럼 dx분의 dy를 뽑아내려면은 요거 다 x미분. x미분.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얘는 이제 곱의 미분이지? 3x 곱하기 y. 그럼 요거 미분하면 먼저 앞에 거, 그러니까 요거 이제 곱의 미분이지? 그거. 3x랑 y. 그럼 먼저 앞에 거 미분해. 앞에 거 미분하면은 3, 그 다음에 y 곱하고 더하기. 두 번째는 3x에다가 y를 미분해, y. 그 y를 미분하면은, 변수가 다르니까 1이 되면서 dx분의 dy를 써주고 더하기 그다음에 그냥 끝났고 그러면 그다음 얘 미분하면은 변수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3y 제곱이 되고 dx분의 dy 써줘야 되고 더하기 그다음에 3y 미분하면은 이것도 변수 다니까 3 써주고 dx분의 dy 써주고 요건 얼마다? 0이다 0.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dx분의 dy를 뽑아야 되니까, dx분의 dy로 묶어. dx분의 dy. 그러면은, dx분의 dy로 묶으면은, 3x 플러스 3y 제곱 더하기 3이 되고, 요거 이항시켜. 그 마이너스 3y. 맞아. 따라서, dx분의 dy는, dx분의 dy는 3x 플러스 3y 제곱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3y다. 자, 그럼 이제 구하는 게 뭐냐면은 x가 0, y가 1일 때야. 그러면 대입해. x에다가 0, y에다가 1. 그러면 x에다가 0 대입하고 y에다가 1 대입하면은 3 더하기 3분의 y에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그러니까 6분의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네. 그래서 이제 답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그치? 요거 이제 6분의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79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거 써넣어라. x의 함수 y가 f 가로 x, y는 0의 꼴로 주어졌을 때 y를 x 음함수. 음함수라 한다. 이때 각항을 x에 대하여 미분하여 dx분의 dy를 구하지. 자, 그래서 이제 dx분의 dy x n제곱. 그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변수가 분모 있는 거 봐야 돼. 변수가 똑같잖아. 그 그냥 쓰면 돼. 그러니까 저기 n이 앞으로 나오고 x에 n-1제곱. 문제가 안 되지? 문제는 이제 이런 거지. 이런 애들 변수가 달라. 변수가 여긴 x고 여긴 y잖아. 변수가 다르니까 일단 미분을 하면은 n이 앞으로 나오고 y에 n-1제곱 쓰고 그 다음에 dx분의 dy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곱의 미분인데 x 곱하기 y 플라임. 그러면은 x 플라임 y 더하기 x y 플라임이지.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얘를 미분하면 이거 x 미분하는 거 x. 얘 미분하면 그냥 y가 되는 거고 얘 미분하면은 x 곱하기 dx 분의 dy. 이렇게 되는 거지. 좀 쉬었다 하자.